짐과 스티브가 선교지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200만 명의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는 2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2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였다. 그래서 짐과 스티브는 함께 기도하였고 그 결과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었다. 어떤 사역자들은 이 제안을 반겼고 어떤 이들은 너무 바쁘거나 이 제안을 두려워하였다. 첫 번째 회의에 두 개의 선교단체를 대표하는 세 사람이 모였다. 먼저 그들은 목표를 정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였다.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고 당면한 도전에 대해서는 고민하였다. 그 후 몇 년에 걸친 협의는 점점 가속도를 내었고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이렇게 협의를 거듭하면서 여러 협동 사역들이 시작되었다. 도시에 머물던 사역자들이 주요 지방부로 사역지를 옮겨갔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도착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기도 제목을 담은 책자가 만들어졌고 고국의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함에 따라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번역되었고 구전 이야기로 녹음되었다. 원주민들이 주요 단어들과 문화적 개념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들 고유의 언어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민족음악학자들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매우 반기었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찬양곡이 현지어로 작곡되었다. 미디어 팀이 전도형 드라마를 네 가지 지역 언어로 제작하였다. 복음 전도형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문맹이었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자연히 따라오는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협의를 통해 사랑 안에서 좋은 협력 관계를 키울 수 있었다. 국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사역자들의 본국으로부터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선교사들을 파송한 감독 교회들이 서로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 성도들이 직접 복음 모임을 만들며 교회 개척 운동의 비전을 함께 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원주민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신 지역의 미전도 종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교회와 사역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한 사역지에서의 협력과 더 많은 전도 자원과 더 많은 토착 지도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지상 대명령은 그 누구도 혼자 이루어내기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